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재벌입니다. 야, 요 G70은 아직도 디자인이 부형이긴 하지만 이쁘네. 항상 이거 뒷좌석 좁아가지고 항상 뭐라 했던 차거든요. 이제 요 차가 일단 2018년식이고 2.0T, 3.3은 대주에 또 유튜브 각이 좀 나오는데 어떤 또 차주가 등장을 하길래 이 구형 G70을 끌고 왔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또 오랜만에 또 여성분이 등장을 했는데 잠깐만, 많이 뵌 분 아니에요? 저번에 우리 영상이 나왔던 분 아니에요? 맞아요. 말 타는 여자? 그 차랑 좀 다르네요 지금? 사람들이 자꾸 제가 그 차만 타고 다니는 줄 알아서 오늘은 사실 제 메인카를 보여드리려고 나왔어요. 아, G70이 메인카였어요? 네. 야, 나는 진짜 그때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. 아, 정말? 그 차 타고 어떻게 도심도 돌아다니고 막 다 하나 했거든요. 진짜 이 차를 타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아서 사실 이게 지금 서브카가 됐고 그게 메인카긴 해요. 아, 그 바뀌었어요? 네. 아, 근데 이거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차긴 한데 아직도 이쁘긴 하네요. 그러니까 다행히 사람들이 구형인지 몰라. 아, 구형인지 모른다고? 일단 이뻐. 그리고 신형하고 크게 차이도 안 나고 전 구형이 더 이쁜 것 같긴 해요. 아, 그럼 이 차는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? 사실 제가 그냥 현금으로 그때 생각 없이 바로 산 거라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프 팔고 거기에 돈 좀 보태서 샀거든요. 아, 지프 팔고요? 집을 판 다음에 차를 샀다고? 야, 지프. 그 정도면 진정한 카푸어인데? 지프. 아, 지프를 팔고 이 차를 샀다고요? 아, 그럼 현금으로 20으로 산 거예요? 네, 제가 신용카드가 없고 체크카드 딱 하나만 써요. 아, 진짜요? 신용카드를 왜 안 써요? 경제발전을 위해서. 신용 불량자는 아니죠? 아, 절대. 아, 아니에요? 빚 없이 살다가 제 목표입니다. 아, 근데 왜 G70으로 샀어요? 사실 원래 제가 집하겐 사려고 그랬는데 저희 친오빠가 너 사업하는 이미지에 이게 더 좋을 거라고 무조건 이거 사라고 해서 그냥 급하게 사게 됐어요. 아니, 갭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? 아니, 집하겐 살려다 G70을 샀다니. 집하겐 얼마인지는 알아요? 아, 그때 차알못이었죠? 집하겐 지금 한 2억 5천 하거든요. 진정한 차알못이었군요. 꿈이었네. 그럼 이 G70 살 때 또 어떤 차랑 고민했어요? 집하겐이요. 아니, 그거는 너무 갭 차이가 심하니까. 아, 혹시 그러면은 이 차는 어디가 그렇게 이뻤어요? 요게 아. 좀 세련돼 보였고 요 눈빛.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랄까? 아, 이런 거? 지금 제 메인카인 그 마차는 솔직히 좀 뭉퉁하잖아요. 아, 그쵸. 솔직히 촬영 같이 해서 그렇지 안 했었으면 와, 더럽게 못생겼다. 약간 이렇게 날카로운 카리스마가 있어요. 네, 아. 얘가 좀 화가 났어. 아, 화가 났어요? 그런 게 좋았어요? 그래도 이 차에 대한 애정이 좀 있네요. 장점은 여기까지. 아, 끝났어요? 딱 끝. 아, 이제부터 단점 퍼레이드가 시작돼요? 아멘. 아, 근데 이 차가 이렇게 되게 막 불만이 많다고 들었어가지고 할 말이 많아요. 아, 쌤, 그건 이따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. 근데 이 차 타고 오프로드 다녔어요? 아니, 뭐 휠이 이거 지금 뭐 쥐가 다 갉아먹었거든요, 이게? 나중에 휠 때문에 타이어를 바꾸는 순간이 올 것 같긴 한데. 아, 네. 아, 이때 당시 18년식 G70의 고질병 하나가 요 디스크 있잖아요, 브레이크 디스크. 이것 때문에 열 변형이 엄청 많이 된다고 막 그런 고질병이 있었거든요. 혹시 브레이크 밀리는 현상이랑 관계가 있어요? 아, 8년도 당시에는 뭐 요 정도 차면은 좀 밀릴 수는 있는데 열 변형이 되고 해서 이걸 교체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요. 차가 막 브레이크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. 브레이크 밀려서 이렇게 앞차가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하면은 사고를 그걸 매년 한두 번씩 내고 있거든요. 이 차 상태를 보니까 뭐야, 이거 뭔 짓을 한 거야 차에? 이것도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요런 사건 사고가. 아, 이것도 사고 난 거예요? 네. 이 차는 평생 타야겠다 거의. 그래도 장점 하나 더. 하나 더 있어요? 디자인은 이뻐요. 아, 그래. G70이 솔직히 난 디자인으로는 안 가. 그 대신 이제 차에 타는 순간 와장창 끝나버리죠. 뒷모습도 여전히 이쁜데, 야, 역시 2.0T라서 요 배기구가 밑에 이거 하나밖에 없네. 이제 원래 3.3은 양쪽에 하나씩 다 있거든요. 2.0T 그래서 요거 다들 다이소에서 3.3으로 많이 바꾸거든요. 아, 정말요? 네, 진짜 3.3. 왜냐, 알 사람이 없잖아요. 어떻게 하면 바꿀 계획 있어요? 전 정직해요. 아, 정직해요? 나이가 33 아니었어요? 네. 야, 그럼 3.3 바꿔야죠. 내년에도 3.3이에요. 만 나이로 바뀌었잖아요. 아, 그럼 혼자만 지금 따지는 것 같은데? 아니에요? 아, 이게 불만이. 네. 자동으로 안 돼요, 이게. 이렇게 네, 손으로 해줘야 돼. 아니, 제네시스가 원래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. 이게 근데 아시겠지만 19년식부터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요. 요거까지 안 들어가요. 근데 뭔가 원래 말 타고 막 이렇게 뭔가 거친 막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고 하니까 이런 거 그냥 멋있는데 그냥 손으로 탁탁 닫아버리고. 그래도 전동 트렁크는 좀 부럽죠? 엄청요. 이런 추운 게 얼라. 오씨, 나 여기 사람 들어가는 줄 알았어. 뭐야? 이거 그때 말 타는 부츠? 이거 승마 부츠? 승마 헬멧? 이제 작업용 부츠? 요거 뭐 바이크 헬멧? 요거 배드민턴? 우산? 뭐야? 와. 이게 가장 큰 불만이 제가 골프를 왜 못 배웠냐면 트렁크에 골프백이 안 들어가요. 아, 진짜. 근데 진짜 작긴 작다. 안 들어가. 짐들이 안 실리는구나. 네. 그런데 어떤 차든 이만큼 실어놓잖아요. 네. 안 들어가요. 그런가? 이 정도 실고 골프백 넣으려면은 여기 그냥 카니발 끌고 다녀야 돼요. 다음 아. 칸은 카니발인가? 이건 지
지바겐도 안 들어가요. 네, 이거 싫으면 끝나요. 지금 영하의 날씨인데 안 추워요? 네. 우와. 제가 또 스포츠 우먼이잖아요. 네. 익스트림 스포츠를 많이 즐겨서 네. 이 정도야 뭐. 아, 실내 한번 보여주세요. 짜잔. 난 또 화려한 또 뭔가 베이지색 이런 거 좀 살짝 기대는 했는데 시커머네요. 저 뭐예요? 저거 뭐 차에서 뭐예요 저거? 너무 수상한데 저거 뭐예요? 에? 지금 뭐 이상한 생각하는 거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그냥 너무 우뚝 서서 있어. 이보세요 월미 당근. 아 그때 키웠던 말 그 당근. 작은 말 당근. 아 힘들어. 아니 집에 정수기 놓으면 되잖아요. 무슨 소리 하고 있어. 돈 아깝게 빨리 털어. 아유 힘들어. 씨. 아니 또 인터넷은 왜 이렇게 느려 또? 인터넷도 바꿔야겠네요. 무슨 인터넷이야 또? 그것도 다 돈이야. 아껴야지 진짜. 아니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인 거 몰라요? 국내 가입자수 독보적 1위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요. 77만원?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 없겠죠?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.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 우리도 77만원 받으러 가자. 저 발밑에 저건 뭐예요? 순금이에요? 저거 제가 또 교통사고를 많이 내니까 네. 사람들이 액땜이라고 말 편자 선물해줬어요. 아 진짜요? 그럼 저기다 싣고 다니는 거예요? 부적이죠 부적. 저기다 싣으라고 한 것 같진 않은데? 그냥 던져놓은 것 같은데요? 아니에요 딱 제 자리가 저기예요. 아니 디자인은 네. 거의 신형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? 구형이긴 하지만 솔직히 이때 당시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잘 나서 아우 이거 자꾸 눈에 거슬려 이거. 이때 당시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와서 사실 지금 신형에도 꿀리진 않거든요? 이거 터치는 되죠? 아 그럼요. 문 열어볼까? 거의 아이패드보다 작은데요? 근데 네. 수납 공간이 너무 작아요. 여기에 지금 커피 한 잔 꽂을 데가 없네요? 이거 여기다 물 꽂고 당근 꽂고 야 이쪽이랑 이런 데 수납 공간이 하나도 없구나. 그러니까요. 아 근데 이쪽에 조금 있네요 이쪽. 그럼 이건 일시불로 샀으니까 따로 그 나가는 돈은 없고 지금 나이가 33이잖아요? 보험료 얼마나? 지금 보험료가 네. 100만 원 좀 넘는 것 같은데 네. 이게 자꾸 사고 내니까 내려가지가 않아. 아 계속 올라가? 나이는 먹는데 보험료는 올라가요? 기름값은 얼마나 써요? 이게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니거든요. 한 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예전엔 출장 다니느냐 하루에 6시간씩 운전해가지고 지금 평균 연비가 10.7 정도 나오네요. 아 구멍치로 탔구나 벌써. 와 이거 엄청 탔네. 그 원리를 키우면서 네. 차를 못 바꾸고 있어요. 아 못 바꾸고 있어요? 겨울에는 이렇게 네. 열선이 있어서 괜찮은데 네. 제가 여름에 운동을 하잖아요. 네. 통풍 시트가 없어. 제가 맨날 이렇게 젖어 있는 거야 땀 때문에. 네. 마르지도 않고. 아 통풍 시트가 없다 보니까 일단 요즘에 나오는 진짜 이제 저렴한 차들도 요즘 통풍 시트 다 달려 있거든요. 야 제네시스가 통풍 시트가 없다는 게 조금 서글프긴 하다. 운전할 때 막 네. 차선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도 난 좀 보였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 타면서 네. 반자율주의? 이거 어제 알았어요 제가. 네. 몇 년 동안 타면서. 그동안 한 번도 안 쓴 거예요? 네. 제 지인한테 이 차 깡통이라 그랬더니 네. 뭐 있을 거 다 있는데? 이러면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. 네. 차선 유지 장치는 없네요 이게. 없어요. 앞뒤 거리만 조절되고? 제가 본의 아니게 고개 운전을 좀 많이 하는데 네. 차선이 안 돼. 아. 정말 너무 불편해. 그런 거 아쉬워.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어요. 저도 제네시스를 오래 타봤거든요.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차 처음 봐요. 그래도 괜찮아요. 왜요? 경험해본 적이 없거든요. 아 그렇죠. 다행이다. 모르는 거죠 그냥? 네. 진짜 최악은 뒷좌석이거든요. 와 잠깐만 제가 이거 뒷좌석 진짜 욕 많이 했던 차거든요. 무슨 스포츠카보다 좁다. 지금 이렇게 짐을 다 실어놓은 거예요? 아 저 이제 겨울에 스키 타러 다니는데 네.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네. 제가 뒤에 부모님 많이 태우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짐 때문에 부모님 태울 수가 없어서 맨날 옮겨야 돼요 이걸. 와 근데 진짜 와 짐 놓으니까 이거 그냥 스포츠카다. 대충 이거 911이라고 할까요 그냥? 포르쉐 911? 뒷좌석 있으나 없으나 많은 차? 일단 뒷좌석 제가 어느 정도 공간인지 한번 봐볼게요. 뭐 하세요? 아 이게 제가 타려면 또 옮겨야 돼가지고 쉽지 않아. 아니 이거는 뒷좌석에 사람 안 태우겠다는 의지인데요 이거 지금? 지금 사람 한 명은 탈 수 있네요?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요. 근데 진짜 좁다. 그냥 앉아보세요. 아 좁아 불편해. 이거 봐 수납 공간 없어서 이런 것도 달아야 되고 네. 휴게소를 한 시간마다 들려야 돼. 아 스트레칭 하러? 스트레칭 하러 힘드셔가지고. 근데 이게 최단점이 발밑 공간도 없어가지고 진짜 뻗기가 힘들어요 이쪽이. 아예 여기 그냥 이렇게 걸려. 키가 좀 작은 분들은 괜찮은데 키 크신 분들은 죽음이거든요.
아 근데 키가 그렇게 안 크잖아요. 키가 몇이에요? 저 키 큰데? 68? 근데 머리가 달라 그래요. 아 너무 불편해요 이거. 제가 반듯한 자세 좋아해서 네. 똑바로 앉고 싶은데 그럼 이거 닿아요 거의. 아 진짜요? 정수리가. 여성분이 탄데도 머리가 아슬아슬하구나. 알겠다. 이게 차체가 되게 낮잖아요 그죠? 응. 쭉 보면 알겠지만 이런 공간 시야감이 좋지는 않아요. 아 맞아요. 탁 트인 그런 느낌이 없어. 너무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전 이렇게 탁 트인 넓은 뷰가 좋은데 네. 너무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네. 좁은 느낌? 그 SUV를 타고 싶어 했잖아요 계속. 맞아요. 이전에 지프 탔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지바겐 타고 싶고. 그러니까요. 3천 대 샀다 그랬죠 중고차로.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이 차 8대 있으면 지바겐 살 수 있어요. 그 정도 차인 줄 몰랐어요? 그리고 제가 겨울에 스키장 많이 다니는데 네. 이거 후륜이라서 눈 오면은 자꾸 제 차가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. 무슨 디스코 추듯이. 전륜이나 사륜이면 그래도 좀 뚫고 나가는데 후륜이어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눈 진짜 엄청 올 때 막 버리고 오는 차들 많잖아요. 그 작년에는 네. 집에 가다가 네. 차 버리고 갔어요. 아 도저히 차가 안 움직여서요? 차 안 움직여가지고. 그 정도로 이게 이렇게 눈길에서 이게 취약하구나. 네. 근데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. 네. 근데 요거는 어차피 사륜 샀으면 해결될 일인데 아니면은 요런 차는 무조건 윈터 타이어 껴야 돼요. 또 불만 하나 더 있어요. 네. 이게 하부 소음이 진짜 심해요. 아 그리고 요게 원래 그 고질병 중에 하나예요. 또 하부 소음도. 저 운전 되게 오래 했거든요. 대학교 때부터 했어요. 네. 근데 부모님이 제 운전 실력을 안 믿어요. 왜요? 하부 소음이 심하니까 제가 네. 운전을 못하는 줄 알아. 엄청 막 과속하고 네. 약간 그런 저에 대한 신앙심이 부족해지셨어. 아 신앙심 부족해졌어요? 네. 딸에 대한 종교심이 있었다가 신앙심이 있었다가. 아 저 무교예요? 네. 근데 왜냐면 원래 이 G70이란 차가 이미지가 스팅어 G70 이렇게 두 가지 하면은 밟는 차였어요. 국산 조지는 차. 아, 라이벌 수입차가 있어요. 3시리즈라고 경쟁을 많이 했어요. 한번 해보고 싶네. 네 그런 수입차도 이기는 국산차다 해가지고 네 요 2.0 말고 3.3 요거는 그냥 얌전히 타는 차고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다이소 한번 들리세요. 저 3.3 마크 있으니까 진지하게 고민해볼게요. 알았어요. 진지하게. 일단은 요거 뭐 일시불로 샀기 때문에 뭐 여성 네. 카푸어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따로 막 월세 내면서 혼자 사는 건 아니죠? 아니에요. 그러면은 월세 뭐 나가는 것도 없고 딱히 큰 지출이 많이 없네요. 그쵸. 지금 자급자족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 달에 어느 정도 버세요 지금? 진짜 비밀인데 네. 아무도 안 궁금해해서 괜찮은 뭐 비밀까지 할 것 같은데 네. 잘 벌 때는 한 달에 1000 초중반? 아 진짜요? 평균적으로 600 700 벌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고 네. 안정권은 아니다 보니까 한 네. 3,400? 못 벌면 3,400, 잘 벌면 막 1000도 넘게 벌고 이러는 거네요. 그쵸. 와 근데 그럼 수입이 꽤 짭짤했네요. 하고 싶은 건 그래도 다 했던 것 같아요. 경험이나 자기 개발 위주로 했어요. 너무 이제 스포츠를 많이 즐기다 보니까 지출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 스포츠 장비가 다 비싸잖아요. 네. 또 제가 하는 게 다 막 익스트림이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죠. 만약에 요 상태에서 지바겐 사잖아요. 네. 바로 카푸어로 전락할 것 같은데 일시불로 안 사고 60개월 리스로 사잖아요. 한 달 나비금이 월 한 400은 나와요. 저 현실 자각해주러 오신 거예요? 아니 너무 모르시고 지바겐 하길래 그게 진짜 모두의 드림카긴 하거든요. 꿈에서 살 거예요. 알겠어요. 색깔별로. 아마 과거로 돌아가면 네. G70은 절대 안 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외부는 이쁜데 불편한 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 실용적인 게 중요한데 네. G70은 쳐다도 안 볼 것 같아 이제. 아 그래요? 아 그러니까 오로지 큰 차 이제는? 지바겐은 못 살 것 같고. 아 이제 현실을 알아버렸네. 네. 지바겐 타는 남친을 만나면 되겠다. 그렇죠? 나쁘지 않은데? 여러분들 우리 지바겐 타는 남자분들 여기 또 인스타 한 번 더 띄워드릴 테니까 환영합니다. 일단은 맨 앞줄에 지바겐 오너입니다 하면서 일단은 DM 한 번씩 날려주세요. 그래도 지방에 타는 남자를 만나서 오늘은 내가 운전해도 되겠니? 와, 나 오늘 스키장 갔는데 차 좀 빌려주겠니? 와, 그 남자가 이것 때문에 나 만나는 거야? 보험 두 개 드는 거지. 아 근데 꿈을 크게 가지랬어. 또 남자 차는 네. 지바겐 말고 네. 페라리? 페라리? 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? 다시. 아 이거 편집 안 할 거야.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안 타고 그 차를 실제로 메인카로 타고 있어요. 아 그때 원리 태우는 차? 응. 아 근데 여기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지바겐 바꾸면 또 출연할래. 아, 알았어요. 와, 그거 타면은 진짜 좀 그땐 훨씬 재밌겠네. 그땐 칭찬만 한번 해보자요. 지바겐 괜히 샀어요? 또 찍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다가? 아니요, 애정을 갖고 네. 내가 다 커버해주겠어, 사랑으로. 아, 알겠습니다. 품어주겠어.